홍천종합체육관입니다. 2023 홍천전국유소년클럽배구대회 오늘 초등 고학년 앞서 여자부 결승전 경기 경주 항남초등학교가 우승을 차지했고 이제는 남자부 결승전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천안현대캐피탈 유소년배구팀과 대전보솔초등학교가 이번 결승전 경기에 올라왔는데요. 최용석 위원, 앞서 여자부 결승전 경기를 보셨는데 저희 두 명 다 시종일관 아빠 미소로 그냥 경기를 함께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뭐 저절로 이제 미소가 나오는 그런 경기였고요. 네. 그 속에서 또 선수들이 또 이기려는 그런 마음, 열정을 또 보였고 네. 또 마지막 순간에 또 눈물을 보이는 장면은 또 가슴을 또 찡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유, 고보민 선수 지금도 울고 그렇죠. 있어요. 아직까지도 네, 아쉬움이 남아서. 네. 어찌 보면 선수들이 이런 대회를 거치면서 또 운동 과정을 거치면서 팀워크와 함께 동료와는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야 하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좀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공부를 할 때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배구를 하면서 선수들이 기존에 알 수 없었던 것들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런 것을 이제 몸으로 느끼는 거죠. 이런 감정들을 배우고 네. 또 내가 혼자가 아닌 또 같이 할 수 있는 동료 선수들을 통해서 이런 팀워크 이런 것들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네. 오늘 경기를 통해서 또 특히나 유소년 배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선수들이 또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한국배구연맹 코보부터 상당히 유소년 배구 육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렇게 의미 있는 대회가 꾸준하게 펼쳐지고 있고 선수들이 우리 또 배구 꿈나무들이 이 배구 자체에 대해서 푹 빠져드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천안현대캐피탈입니다. 배웅희 감독이 이끌고 있고 지난 2022년 홍천전국유소년클럽배구대회 준우승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또 천안현대캐피탈에서 또 유소년 배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또 좋은 실력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또 이 남자부 또 많은 관심을 또 받고 특히 코보에서도 유소년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또 오늘 두 팀 경기가 기대가 됩니다. 조별 라운드 때 2연승뿐만 아니라 8강전 그리고 준결승전까지 4연승, 4전 전승으로 이번 결승전 무대까지 올라온 천안현대캐피탈 유소년 배구팀이고요. 사실 지난 시즌 이 대회의 준우승 팀이 현대캐피탈이었고 대전 보솔초등학교는 성은교 감독이 이끌고 있는데 디펜딩 챔피언이에요. 그렇죠. 작년 이제 홍천 이제 유소년 클럽 배구 대회에서 도솔초가 우승을 했거든요. 네. 경기 전에 이제 도솔초 감독님이 굉장히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뭐 선수들이 굉장히 재밌게 즐겁게 이제 훈련도 많이 하고 있고 그만큼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오늘 경기 또 많이 지켜봐달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5년 전 대회뿐만 아니라 지난 시즌 두 개 대회에서 모두 최고의 자리에 올라왔던 대전 도솔초등학교 조별리그 2연승. 그리고 8강에서 광주 어둠초를 상대로 2-0 승리를 따냈고 준결승전에서 대전 회덕초를 상대로 역시 2-0 승리를 따냈기 때문에 천안현대캐피탈과 대전 도솔초등학교 모두 이번 대회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팀입니다. 그렇죠. 두 팀 다 이 예선 조별리그를 1위로 올라왔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지금 결승까지 이제 패가 없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통해서 또 한 팀은 준우승, 또 한 팀은 우승하게 되는 그런 결승전이지만 앞서 이 여자부처럼 이 남자부도 충분히 또 승패보다는 경기를 즐기는 또 재밌는 그런 밝은 표정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팀 모두 굉장한 실력을 갖고 있는 팀들 결국 결승전에 올라올 팀들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또 결승전 지금 앞선 여자부 경기보다 네. 부모님들이 더 많이 왔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좀 더 열정적인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배홍희 감독이 이끌고 있는 천안현대캐피탈입니다. 1번에 6학년 김태인, 3번 천승현, 9번 이동화, 13번 이은호, 15번 권지호, 16번 문준영, 40번 박정현, 41번 구교은, 88번의 이려용 선수입니다. 모두 6학년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모두 6학년 선수들 정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내년 대회부터 중학생이 되는 그런 선수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좀 경기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맞서서 대전 보솔초등학교 성은교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한 명 13번의 전성준 선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6학년 선수들입니다. 1번의 백승원, 3번 여다원,
4번에 이정훈, 5번 강지석, 6번 강민우, 8번 박현승, 9번 서민규, 10번 윤준하 선수입니다. 대전 도솔초 작년 우승팀답게 또 한 번 경기가 기대되는 결승전입니다. 예. 이제 2023 홍천 전국 유소년 클럽 배구 대회 초등 고학년 남자부 결승전 경기 1세트로 들어갑니다. 서빙 팀은 현대캐피탈, 리시빙 팀은 대전 도솔초. 왼쪽으로 연결 투스텝 강타 직선 쪽에 디그 성공. 높게 뛰었습니다. 때리지 못합니다. 차스볼 도솔초. 안정적으로 올렸고요. 페인트를 뒀습니다. 득점. 잘 봤어요. 예. 이정훈의 득점. 그렇죠. 이정훈 선수 지금 확실히 남자부 경기다 보니 좀 더 움직임이 빠르빠리되고 빨리 움직여지고 있거든요. 예. 그 속에서 이 빈 공간 굉장히 잘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1대0. 리시브가 불안합니다. 전위 싸움 맞고 떨어집니다. 그렇죠. 블로킹 득점. 강민우 선수입니다. 선수들이 이제 초반부터 득점을 일고 가고 있는 도솔 초등학교고 네. 앞선 경기와 마찬가지로 부모님들이 더욱더 열정적으로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2대0. 야무지게 떨어집니다. 그렇죠. 서브에이스 윤준호입니다. 지금 서브가 굉장히 날카롭게 잘 떨어졌고 와. 지금 결승전 초반의 기세는 그렇죠. 도솔초에게 있어요. 타임아웃 현대 캐피탈. 다 잡아 손 대야 알겠지. 일단 아직 3다운 초반이야. 긴장하지 말고 파티하고 돌리면 돼 알겠죠. 한다는 느낌. 0대0에서 다시 한다는 느낌으로 가자. 자 현대 현대 캐피탈 선수들이 조금 긴장인 것처럼 보이고요. 네. 이번 경기도 지금 이제 도솔초등학교 서민교 감독뿐만 아니라 네. 이 부모님들의 세레머니까지 이번 경기는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비춰진 학부 형님들이 도솔초와 현대캐피탈 유소년 클럽 팀의 학부 형님들 같이 계시거든요. 네. 네. 자 지금 그렇죠. 뭐 삼촌들이죠. 예. 그렇죠. 최민호 선수와 박상아 선수, 문성민 선수, 이시우 선수 총출동을 해서 예 조카들 응원 나와 있습니다. 그 불러서면서 언더핸드 연결. 이 볼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않아요. 4연속 득점에 도솔초입니다. 와 도솔초의 기세가 맹렬한데요. 확실히 굉장히 도솔초 선수들 얼굴 표정이 자신감이 넘쳐 있거든요. 예. 반면 지금까지는 현대캐피탈 선수들은 조금 긴장을 한 표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정훈의 서브. 서브 이정훈. 자 이정훈 선수가 신장이 169거든요. 예. 확실히 이게 높은 타점에서 서브를 치다 보니 이런 좋은 서브가 나오네요. 반면에 의아한 것은 현대캐피탈 선수들이 이번 홍천 대회에 와서 세트 초반에 이렇게 흔들린 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오픈 스파이크. 네. 빗 맞습니다. 6대0 6점 차. 지금 관중석의 현대캐피탈 학부 형님들과 도솔초등학교 학부 형님들 사이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의 분위기 차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만약 이제 현대캐피탈에서 첫 득점이 나오면 학부형들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요. 계속 흔들리고 있는 현대. 침착하게 넘어와요, 잡고. 넘어와요. 두 손 푸시로 처리합니다. 맞고 떨어집니다. 네. 현대캐피탈의 첫 득점. 자 지금 이제 세레모니까지 현대캐피탈 선수들은 맞춰가지고 보여줬거든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득점을 올렸습니다. 1대6. 서브 좋습니다. 좋아요. 어렵게 살렸고 넘깁니다. 찬스볼 현대. 길어요. 이번 볼은 길었어요. 네트와 만납니다. 네트. 터치는 범실. 살짝 공이 감켜서 넘어갔기 때문에 공의 꼬리가 굉장히 길었고 네. 순간적으로 떨어지는 낙하 포인트를 잡는 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예. 박정현 선수가 그 중심을 못 잡으면서 터치넷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승원의 서브. 묵직해요. 예, 서브 무게감이 있었어요. 왼쪽에서 오픈 볼 블로킹 커버 됩니다. 그리고 다음 연결 때리지 못합니다. 찬스 볼 현대. 볼이 좀 정확하진 않았고요. 앉았다가 일어난 뒤에 연결합니다. 맞고 떨어집니다. 8대1 도솔초. 이정훈 선수가 머리 뒤에서 올라오는 공인데 무리하지 않고 블로킹 뒤쪽을 이용한 연타였거든요. 예. 굉장히 노련하네요. 그렇죠. 가볍게 페인트를 놨는데 그렇죠. 기가 막히게 떨어졌어요. 네. 서브는 백승원.
공도 좋아요. 서브 좋습니다. 살려냅니다. 뒤에서 이 볼을 넘기지 못합니다. 연속 득점 도솔초. 이 정도라면 오늘 결승전 경기 초반부터 도솔초가 확실하게 압도를 하는군요. 그렇죠. 초반 서브 굉장히 좋습니다. 은호승현이 들어가. 은호승현이 들어가고 은호승현이 들어가. 어택맨에 있어. 동아, 태인이, 교훈이 셋이 라인 중간에서. 알겠어? 네. 너희 말 받아. 근데 우리 하나씩 하나씩 하면 돼. 우리가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만 지켜주면 되잖아. 네. 그리고 아직 점수 차이 나는 거 아니냐, 우리에서. 알겠지? 네. 충분히 잡을 수 있어. 네. 천천히, 천천히. 자, 물 마실 사람 물 마셔. 자, 현대! 배용희 감독이 이제 선수 때 리베로 포지션이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무래도 이제 리시브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리시브 라인에 대해서 선수들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지금 얘기를 나눴습니다. 예. 뭐 지금 이시우 선수와 박상아, 최민호 선수, 문성민 선수 너나 할 것 없이 조카들 기살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9대 1, 8점 차. 백승원. 강팀 서브. 서브 좋아요. 왼쪽으로 줍니다. 가운데에서 오픈볼. 좋아요. 비그. 이때 터치넷 범실 도솔초. 네. 와, 이제 이 득점과 함께 현대 캐피탈이 좀 기지개를 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굉장히 강한 서브를 잘 받아서 공격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네. 일단 이제 흐름을 이어가려면 지금 범실을 줄일 필요가 있고요. 침착하게 서브를 이어갑니다. 백승원. 퀵 오픈 직선. 맞고 나갔나요? 그냥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그렇죠. 공격 범실. 이번 도솔초와 현대캐피탈 결승전 경기는 용동국 주심, 이준영 부심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지 않았어요. 정확한 판정이 용동국 심판이었습니다. 3대 9. 이동하의 서브. 서브 좋습니다. 백패스로 연결. 가볍게 연타. 좋아요. 왼쪽으로 줍니다. 김태인의 연타! 김태인! 그렇죠. 지금 이제 김태인 선수가 공격하는 것을 보면 이 스텝이라든지 마지막 공격 타점이 굉장히 좋거든요. 와, 지금 김태인 선수 공격을 보고 나서 네. 이시우 선수가 놀랐어요. 그렇죠. 얘들아, 얘들아 수비 돼야 돼, 수비. 받는 게 먼저. 하나 돌리자, 하나. 물 먹어, 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가운데 고기만 갔잖아. 정훈아. 사이드. 찬스면 좋을 때 석궁이 찬스면 좋을 때 석궁 들어가. 얘들아 수비 먼저야. 수비 양 사이드라고 사이드. 할 수 있어. 해보자. 와, 정윤규 감독도 이번 대회 선수들과 함께하면서 목이 다 잠겼어요. 그렇죠. 지금. 선수들뿐만 아니라 이 감독도 열정이 이 선수들에게 이렇게 뿜어지는 에너지가 굉장합니다. 와, 김태인 선수 조금 전에 공격 보셨죠? 지금 슬로우로 나오고 있지만. 예. 이시우 선수도 놀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리시브가 크게 흔들린 뒤에 어려운 볼 처리합니다. 또 길어요. 자, 이걸 넘겼어요. 터치아웃 끌어냅니다. 박정현. 지금은 굉장히 영리하게 잘 넘겨졌습니다. 지금 예. 토스를 하기가 힘든 상황이었는데 박정현 선수가 순간적으로 두 번 만에 넘겼던 것이 굉장히 좋은 판단을 했습니다. 네, 5대 9. 매섭게 추격하고 있는 현대 캐피탈. 언더핸드로 높게 뛰었습니다. 강지석이 넘깁니다. 박정현의 선택은 왼쪽 연타로 갑니다. 하지만 사이드라인 아웃 범실. 김태인. 김태인 선수가 조금 더 공을 앞에 놓고 공격 시도를 하면 좋고요. 또 네. 코트가 양 사이드가 굉장히 넓거든요. 예. 조금 더 넓은 코스를 활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10대 5 더블 스코어. 여다원의 서브. 리시브가 불안합니다. 살렸어요. 자, 이거를 짧게 넘기는군요. 다시 백승원 연결. 때리지 못합니다. 찬스볼 현대. 왼쪽으로 갑니다. 김태인 오픈볼. 피게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 누가 때리나요? 다시 김태인. 투스텝 컨트. 게다가 터치나 범실 도솔초. 지금 김태인 선수가 이렇게 확실히 공을 앞에 놓고 했을 때 굉장히 예. 힘 있는 공격이 나오거든요. 좋은 공격이 나왔고 반대로 이제 도솔초 선수들 아쉬운 범실인데 지금 이려용 선수의 예. 디그 굉장히 멋집니다. 이려용 선수의 이 수비가 없었으면 김태인 선수의 그 득점도 불가능했어요. 그렇죠. 11대 6. 현대캐피탈 선수들은 이제 리시브부터 그리고 디그부터 이제 하나씩 해야 점수차를 좁힐 수 있습니다. 네.
차민규의 서브 주먹으로 건넵니다. 넘깁니다. 오, 순간적인 대처였어요. 백승환 오픈 3블록 상황이었고 언더핸드로 줍니다. 이게 넘어가는 볼 다이렉트 처리합니다. 백승환. 자, 백승환 선수가 이 네트 앞에서 준비를 굉장히 빠르게 해줬네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성은교 감독 또한 그렇죠. 백승환 선수의 이 볼에 대한 집중력을 칭찬했거든요. 아, 맞습니다. 예. 지금 이제 순간적으로 또 판단을 못했고 놀고 있었으면 다이렉트를 할 수 없었거든요. 예. 아, 지금 좋았습니다. 서브 이번에 길게 꽂힙니다. 언더핸드로 살리고 두 선수의 동선이 겹칩니다. 다시 백승원 가운데에서 오, 갑니다. 붙일게요. 라인 안쪽에 꽂힙니다. 이정훈. 아, 이정훈 선수도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초반부터 이 연타도 굉장히 좋았고요. 지금은 타점 높은 타점에서 코스 깊숙하게 공격하는 거. 성규 감독 보세요. 네. 예. 좋습니다. 13대 6 서브 득점. 완전한 흐름을 다시 타는 도솔초. 흐름을 한번 잡아가고 있었던 현대캐피탈인데 네. 도솔초 선수들이 다시 한번 점수를 가지고 오면서 그 기세를 넘겨주지 않습니다. 서민규의 서브 에이스였고 이번에 전성준의 서브 가장 길게 꽂힙니다. 충분히 흔들었어요. 블록킹. 연속 득점. 자, 이런 기세라면 도솔초 현대캐피탈이 따라가기는 지금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범실이 거의 없이 선수들의 모든 서브가 잘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캐피탈 선수들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길었습니다. 전성준. 네. 7대 15. 전성준 선수는 5학년 선수입니다. 문성민 선수와 홍동선 선수가 참 이럴 때 앞서 최용석 위원처럼 자신이 초등학생 때 처음 배구했을 때 생각 많이 나겠죠? 그렇죠. 지금 아무래도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예. 보면서 정말 새록새록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원스텝 연타로 세 명의 블로커를 따돌립니다. 좋아요. 이정훈 좋습니다. 이정훈 선수가 계속 연타 공격, 특히나 이 블로킹 뒷공간을 잘 활용해주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영리한 공격을 보여줍니다. 완벽하게 상대방 3명의 선수를 따돌리는군요. 서브 득점! 도솔초! 도솔초 선수들 강지석. 좋습니다. 지금 뭐 강지석, 백승원, 여다원, 서민규, 전성준 너나 할 것 없이 그렇죠. 연속 서브뿐만 아니라 서브 에이스가 계속 터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점수차가 나고 있습니다. 17대 7, 10점차. 레시브가 흔들린 뒤에 김태인이 타고 좋아요. 때립니다. 꽂힙니다. 어찌 보면 현대캐피탈은 지금 공격의 득점의 루트가 김태인 선수로 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만큼 리시브가 많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 김태인 선수에게까지 연결이 많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고 조금 더 강한 서브일수록 코트에 띄워놓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8대 17 안정적으로 올립니다. 오버핸드로 잡고 넘깁니다. 놓치지 않았어요. 다시 백승원 강타로 갑니다. 오버핸드 디그. 김태인 페인트 처리. 높게 뛰어주는 백승원. 어려운 볼을 가마 때립니다. 와, 대단합니다. 이럴 때 가마 때리기가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렇죠. 특히 지금 오른손 잡이에다가 네. 왼쪽 어깨에서 넘어오는 공이었는데 순간적으로 또 제자리 점프에서 반대로 방향을 바꿔줬거든요. 네, 강지석 선수였어요. 강지석 선수의 좋은 공격 좋습니다. 18대 8, 10점 차. 서브 좋고요. 강민우의 서브, 서브 득점 강민우. 확실히 도솔초 지금 9명의 선수들 전부가 네. 굉장히 빠르고 정확한 히팅으로 서브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좋은 서브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날카롭습니다. 그렇죠. 연속 서브 에이스 강민우. 와, 리듬도 굉장히 좋거든요. 이번 대회 들어서 보여준 초등 고학년 선수들 가운데 월드 공격수 강민우의 연속 서브 에이스까지 이 정도의 경기력이면 압도적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정말 압도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이 넘깁니다. 게다가 도솔초 선수들은 쉽게 얘기해서 놀고 있는 선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네, 다 자신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트에서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요. 선수들이 같이 네. 움직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요. 박정현 왼쪽으로 주고 퀵 오픈 언더핸드로 안정적으로 올린 뒤에 넘깁니다. 랠리 길어집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대각 쪽에 강타
전이 푸시 이걸 덮어씌우는 이정훈. 자, 이정훈 선수 좋습니다. 야, 확실히 도솔조 선수들이 이 세트 초반부터 이 강한 서브로 기세를 잡고 와, 정말 찍어 누르는 듯이 1세트를 가져가네요. 가히 압도적인 경기력을 대전 도솔초 선수들이 보여주면서 1세트를 21대 8로 따내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홍천 종합체육관입니다. 제가 최근에 지켜본 초등 고학년 남자 선수들의 경기력 가운데서는 가장 압도적인데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좀 인상적인 게 네. 정말 이 도솔초 선수들 이 공이 움직일 때 뒤에 있는 선수들까지 예. 계속해서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공격을 할 때는 다 같이 커버도 들어갔다가 또 다 같이 빠져서 준비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만큼 또 준비가 잘 돼 있는 게 느껴집니다. 백승원, 이정훈, 강민우, 박현승, 여다원, 서민준, 윤준아, 서민규, 강지석, 미친 존재감, 이서준, 네가 제일 빛나, 손하성, 배구 꿈나무까지 유기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트랜지션을 할 때도 정확하게 그리고 빠르게 신속하게 넘겨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성은교 감독의 이런 준비가 잘 돼 있다는 네. 거, 선수들이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이런 모습들이 확실히 경기력에서 나오고 네.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문성빈 선수와 홍동선 선수가 후배들, 까마득한 후배들을 위해서 오늘 홍천체육관에서 함께하면서 응원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현대캐피탈 유소년 배구팀은 사실 1세트의 그 경기 내용과 실력은 현대캐피탈의 움직임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뭐 분명 현대캐피탈 선수들도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다만 1세트에는 조금 움직임이 무거웠기 때문에 예. 있을 때 기대해보겠습니다. 다시 연타로 갑니다. 바운드가 됐고요. 전이 싸움 블록킹으로 차단! 현대캐피탈의 선취점! 선수들의 이 세레모니에서 2세트를 이기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은호의 블록킹 득점. 자, 이제 현대캐피탈 학부형님들도 가만히 있지 않고요. 그렇죠. 사실 양팀 부모님들 모두 지금 서서 응원하고 계세요. 그렇죠. 앉을 수가 없어요. 서브 득점, 연속 득점의 현대. 자, 이제 살아나고 있습니다. 현대캐피탈 선수들은 네. 세레머니가 득점할 때마다 달라요. 지금 보세요. 또 다른 세레머니거든요. 예. 지금 처음 보는 세레머니였는데. 그렇죠. 예. 이런 세레머니 하면서 네. 이런 선수들의 밝은 표정이 좋은 거거든요. 그럼요. 물론 1세트를 졌다고 하지만 뭐 오늘 경기 또 승패를 떠나서 선수들이 이런 부분에서 좀 재미를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아 선수도 자신의 어렸을 때를 좀 떠올리면서 바라보고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배구 포함해서 전반적인 체육이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보약이죠.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1대2 한 점차 박정현의 연결. 김태현의 강타 라인 안쪽 김태현. 자, 이번에 뭔가요? 이번에는 어퍼컷이네요. 예. 저 순간에 선수들끼리 짜는 걸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참 궁금해지네요. 매 순간 다르죠? 네. 3대1 점수는 2점 차. 길게 밀어넣습니다. 언더핸드 연결. 서서 연타 처리. 터치아웃. 이번에 강지석의 득점. 얼마나 예쁘면. 한번 안아주고 예. 왜냐하면 이제 연속 실점을 하고 있었는데 네. 또 굉장히 이제 방향을 바꾸는 공격을 보여주면서 그렇습니다. 공격도 굉장히 좋아하네요. 엄마가 아들 끌어안듯이 그렇죠. 2대3 한 점차. 아하, 서브 득점 서브였죠. 이번에 도솔초의 연속점과 함께 3대3 동점이 됐습니다. 근데 캐피탈 선수들은 이런 부분 특히나 이시브가 조금 서브가 세게 들어왔을 때 네. 띄워놓는 게 중요하거든요. 확실히 다 도솔초 선수들의 서브가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연속 서브에 윤준아 와 백테스 치면서 지나갔어요. 전이 싸움 가볍게 전이를 막고 있는 이정훈 블록킹 득점. 특히 이정훈 선수가 전위에 있을 때 이 위압감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앞에서 네트 플레이를 굉장히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윤준아 3연속 서브 역전을 성공한 도솔초. 잡았고요. 예, 박정현, 김태인 들어왔어요. 라인 안쪽에 떨어집니다. 4대4 동점. 그렇죠. 현대캐피탈 선수들은 충분히 공만 서브 리시브만 잘 받아놓으면 네. 또 김태인 선수가 또 좋은 공격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 활용해야 됩니다. 예, 김태인의 서브.
걸렸어요. 서브 범실 5-4. 구인재 코트는 일반 구역보다 조금 더 크거든요. 네. 코트를 짧게 보기보다는 좀 더 이 뒤쪽까지 넓게 보면서 서브 시도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서브는 이정훈, 언더핸드로 받는 김태인, 박정현이 띄웁니다. 원스텝 연타, 딩크 성공. 정확한 수비였고요. 때리진 못합니다. 찬스볼 현대. 이번에 왼쪽으로 빅 어페 맞고 네. 아웃입니다. 그렇죠. 터치아웃. 아, 지금 도솔초 선수들 보세요. 네. 살리진 못했지만 선수들 다 밖으로 뛰어나온 그럼요. 만큼 굉장히 열정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제 박정현 선수가 굉장히 또 날카로운 공격을 보여줍니다. 네. 전성준 선수의 몸에 맞은 뒤에 전력으로 뛰어가던 여다원 선수였어요. 그렇죠. 라인을 벗어납니다. 서브 범실 구교훈 6-5. 배용희 감독도 상당히 아쉬워했어요. 자, 리시브 라인을 좀 다시 잡아주는군요. 백승원의 서브입니다. 잘 받았고요. 박정현, 김태인 3블럭 달고 뚫어냅니다. 김태인의 득점. 김태인 선수에게 이 정도까지 연결만 되면 충분히 득점이 나거든요. 네. 확실히 지금 1세트보다는 좀 안정된 리시브 라인을 가져가면서 득점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1세트보다는 확실히 현대캐피탈 선수들이 몸이 좀 더 풀려있어요. 그렇죠. 네. 힘있게 밀어넣습니다. 리시브가 흔들렸고 펜스볼. 네. 사인 안 맞죠? 위기를 맞을 뻔했어요. 그렇죠. 위험해요, 위험해요. 예. 조심해야 돼요. 게다가 지금은 오른발이 절반 정도는 상대 코트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렇죠. 이럴 때는 부상을 당할 수 있잖아요. 특히나 네트 앞쪽에서 이렇게 붙은 볼을 처리하다 보면 네. 점프가 많이 날아가거든요. 그렇죠. 물론 공에 대한 집중도 좋지만 부상을 안 당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 오른발도 완전히 넘어가 있었던 센터라인 침범 범실 7-6. 사인에 라인에 걸립니다. 서브에이스 8-6. 굉장히 엔드라인에 떨어지는 좋은 플레이 서브였고 반면 지금 현대캐피탈 선수 사이에 들어왔기 때문에 네. 또 콜 사인이 안 나왔거든요. 예. 구인재 백일수록 코트 안에서의 사인은 더 중요합니다. 여다원의 서브 회전 없이 잘 들어갔어요. 박정현 가운데에서 김태인이 꽂아 때립니다. 그렇죠. 굉장히 이제 높은 타점에서의 공격이 나오거든요. 네. 좋은 리시브에서 득점까지 좋습니다. 풀스텝 그리고 측면으로 깎아서 때리고 있는 김태인. 7-8. 점수는 한 점 차. 전승현의 서브 길었습니다. 서브 범실. 다만 현대캐피탈에겐 지금부터는 좀 범실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2세트를 가지고 오려면 어떻게든 좀 역전을 시키면서 흐름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이 서브 범실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서민규의 서브. 리시브가 흔들렸습니다. 넘깁니다. 찬스볼 도솔초 왼쪽으로 줍니다. 빅어펜 직선! 잡았어요. 살렸어요. 그리고 이 볼을 처리! 달려갑니다. 디그 됐어요. 됐어요. 오늘 들어서 가장 이번에 범실이 나왔군요. 터치네 범실. 도솔초. 지금 랠리는 좀 아쉽네요. 정말. 예. 네. 굉장히 후끈 달아오르고 있었는데. 그렇죠. 선수들 집중력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어려운 볼을 처리한 강민우 선수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좋았고요. 서민규 선수의 이 수비 보세요. 온몸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왼쪽. 연타. 그럼 연타. 단독 블록킹 김태인. 이번에는 김태인 선수가 완벽히 읽었거든요. 그러자 성은교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지. 그리고 이미 둘이 차를 봤다. 그래서 너 좀 페인트로. 알겠어? 얘들아 수비하고 리시브가 먼저야. 알겠어?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 집중해서 한두 개 올려. 알겠어? 중간에 수비 받아줘. 들어있어. 승훈아 잘하고, 선수가 잘하고 있어. 너무 멋있어. 수비 사이드로 들어와. 잠깐 눈을 들고 야, 우리 자리 바꿔. 앞차도 집중해서 하자. 네. 도솔. 네. 정말 열정적으로 또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고 9-9 상황. 네. 그리고 도솔초는 이번 세트를 이기면 또 한 번 우승을
챔피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요. 아, 그렇기 때문에 또 선수들에게 좀 더 집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타이틀 방어에 성공할 수 있을지. 아, 무회전 서브 범실입니다. 문준혁. 아, 작전 타임, 작전 시간을 잘 끊어냈기 때문에 네. 상대 범실을 유도했고요. 10대 9, 팀점을 앞서가고 있는 도솔초, 현대캐피탈의 리시브 라인을 받고 이번엔 전성준의 서브입니다. 김태인, 박정현 왼쪽, 직선으로 뺍니다. 직선 잘 돌렸어요. 하지만 네트 맞고 아웃이에요. 공격 범실. 자, 현대캐피탈은 여기에서 벌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전승현 선수의 공격 범실은 네. 아, 또 연속 범실, 2점 차로 또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 아, 물론 한두 개의 싸움은 금방 쫓아갈 수 있지만 아, 지금 현대캐피탈 선수들은 빠르게 돌리는 게 중요합니다. 전성준 2연속 서브. 가운데에서 갑니다. 김태인. 네, 좋아요. 꽂힙니다. 10대 11. 이 정도의 리시브만 돼도 충분히 득점을 만들 수 있거든요. 네. 아, 현대캐피탈 선수들 이 2세트를 가져오기 위해서 아, 좀 더 리시브가 중요해 보입니다. 아마 조금 전 두 개 풍선을 양손에 들고 응원하던 친구는 오빠를 응원하는 것 같았어요. 아, 그렇죠. 예. 지금 가족분들이 다 나와서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총출동입니다. 언더핸드로 높게 뛰었습니다. 아, 어려운 볼 연타 처리합니다. 짧게 잡고. 이때 이은호 선수의 두 손이 좀 멀어졌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손과 손 사이의 공간이 너무 좀 벌어져 있었거든요. 네. 아, 물론 지금 완벽하게 또 뭐 스킬 이런 것을 구사할 수는 없지만 네. 아, 조금 더 이 손 모양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 이런 부분도 한 번씩 더 체크해보면 좋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아직까지는 오버핸드보다는 언더핸드가 더 그렇죠.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라인인데요. 넘깁니다. 박정현, 김태인 연타, 아, 연타 떨어집니다. 좋아요. 김태인 11대 12. 자, 현대캐피탈이 지금 한두 점 차에서 계속 따라붙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은 2세트는 팽팽한 또 접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한 점 차 이은호의 서브. 아, 잘 감췄고요. 네. 백승원 왼쪽으로 이정훈 뚫어냅니다. 이정훈의 득점. 확실히 지금 도솔초는 이정훈, 아, 현대캐피탈은 김태인 이 두 선수의 이 득점이 아, 2세트 승부를 가릴 것으로 보여지네요. 네. 어머니는 뭐 기도하는 그렇죠. 심경으로 오늘 아들의 결승전 경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대 11. 이번엔 강민우 선수의 서브예요. 자, 크게 동료들에게 외치면서 독려하고 있는 이려용 선수였습니다. 뒷공간 어렵게 잡았고 사인이 안 나와요. 지금 서로가 서로 얼굴만 바라봤어요. 그렇죠. 지금 어찌됐든 코트 중앙 공을 띄워놓은 상태인데 네. 아, 서로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어? 타이머. 왜? 아직 안 끝났어. 3점. 네. 하나 돌리면 2점 알겠지? 네. 얘들아, 어떻게 하든 오늘 무조건 마지막이야. 네. 후회 없이 하고 가자고. 네. 어? 알겠지? 이렇게 하고 갈 거 아니잖아. 네. 괜찮아. 네. 긴장하지 마. 네. 얼굴 펴. 네. 얼굴 펴. 웃어. 하나 득점하면 뛰고, 알겠지? 네. 자, 가자. 해내! 그럼요. 지금 현대캐피탈 선수들이 뭐 의기소침해지거나 주눅 들 필요가 없어요. 그럼요. 정말 잘하고 있거든요. 네. 그 대회를 또 잘 치르고 있었고 물론 오늘 이제 결승전이 마지막이지만 네. 경기를 살짝 진다고 해도 선수들끼리 뭐 저렇게 얼굴을 찌푸리지 말고 네. 아직까지 유소년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럼요. 이 경기 자체를 즐기면서 좀 더 밝은 표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배홍희 감독 또한 선수들에게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렇죠. 서브 범실 12대 14. 게다가 이제 연속 득점을 한번 흐름만 만들어 간다면 현대캐피탈은 충분히 이 경기 3세트까지 끌고 갈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2점 차이기 때문에 네. 좀 범실만 줄이고 좋은 서브만 들어간다면 금방 쫓아갈 수 있습니다. 백승원 왼쪽으로 갑니다. 이정훈 좋아요. 터치아웃. 도솔초에는 주포 이정훈 선수가 있습니다. 저 아무래도 이제 2세트를 가지고 오면 경기가 끝나는 도솔초이기 때문에 네. 이정훈 선수에게 공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15대 12, 석점차 앞서가고 있는 도솔초. 이번엔 박현승의 서브. 160cm 6학년 박현승. 범실이고요. 네. 지금은 토스가 살짝 낮게 느껴졌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이 정확하게 항상 서브는 네. 일정한 토스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아직 뭐 미흡하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범실이고 그래도 선수들이 더 즐기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려용 선수의 서브입니다. 리시브가 흔들립니다. 언더핸드로 높게 띄워놓고 넘기는군요. 따라갈 수 있는 기회 현대. 박정현의 패스페인트 넘깁니다. 다시 백승원. 이정은 드럼 연타. 아 연타 좋아. 와 이정훈 선수가 강타 페인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정훈 선수 지금도 서은규 감독이 예. 꽉 안아주고 있거든요. 와 강타도 좋고 이 연타를 활용하는 이 미팅 감각, 네. 이 빈 공간 타이밍 굉장히 좋습니다. 그만큼 볼을 다룰 줄 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언더핸드로 줍니다. 원 스텝 네트에 꽂힙니다. 이은호 공격 범실 17-13. 유 선수의 공격 범실이 나왔는데 네. 선수들 더 밝게 경기를 즐겨 하나 돌리고 하나 돌리면 몇 점에 3점 바꾸고 은호 승현이 자리 바꿔 은호 승현이 자리 바꿔 일단 안 끝났다니까 네. 웃어 괜찮아 자 태인이 잘하잖아 태인 동안 잘하고 있잖아 애들 믿고 네. 가자고 알겠지 네. 믿고 가 잘하고 있어 네. 물 마셔 하고 안 돼 맞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고 네. 지금 배용희 감독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선수들이 코트에서 자신들이 또 준비했던 게 있거든요. 네. 그것을 2세트 초반에 나왔던 것처럼 충분히 좀 즐기면서 경기에 임해야 됩니다. 최민호, 이시우, 박상아, 문성민, 홍동선 선수가 힘을 합쳐서 선수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17-13 점수는 넉점 차. 백타 맞고 넘어갑니다. 박정현 오픈볼 김태희 디그 선수 수비 좋아요. 와 좋은 수비를 보여주는 윤준아 그리고 넘깁니다. 김태인 박정현 다시 갑니다. 김태인의 오픈볼 볼은 범실이에요. 아웃입니다. 아 이 범실은 좀 크게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김태인 선수도 지금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는데 예. 공격 들어간 타임이 조금 늦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이 너무 내려와서 시도했기 때문에 범실이 나왔습니다. 자 윤준아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는데 앞서 굉장히 침착하게 안정적인 자세로 좋은 수비를 보여주거든요. 지금 서브도 굉장히 좋아요. 네. 박정현 다시 김태현이 갑니다. 뚫었습니다. 앞선 자기 범실을 만회하고요. 여기서 이제 또 김태현 선수의 서브거든요. 네. 일단 서브 시도하고 김태현 선수가 또 빨리 전위에 와줘야 됩니다. 그렇죠. 14-18 득점 차. 어렵게 잡았어요. 그렇죠. 서브 득점 김태인 15-18. 한 점 따라 붙었기 때문에 예. 도솔초 선수들은 이제 3점 남은 상황에서 여기 김태인 선수 서브를 어떻게 빨리 돌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가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네. 서브 범실이에요. 급했죠. 예, 이제 우승까지는 단 두 점을 남겨놓고 있는 도솔초등학교입니다. 입술을 앙 다물고 있는 김태인 이정훈의 서브. 범실이에요. 예, 높이가 낮았습니다. 16-19. 다시 석점 차. 석점 차 금방 또 잡힐 수 있는 점수거든요. 네. 네. 이번에 서브는 구교훈. 짧은 서브. 앞에서 잡고요. 가운데에서 오픈볼 끊어칩니다. 좋아요. 강민우의 득점. 강민우 선수가 디그하고 또 공격하고 성규 감독은 또 안아주고 성규 감독은 지금 좋습니다. 아들 부자예요. 그렇죠. 예. 예쁜 아들들이 이렇게 많아요. 20-16 도솔초등학교의 챔피언십 포인트. 1점. 리시브가 흔들립니다. 이 볼을 넘겼습니다. 드리랬고요. 자, 누가 끝내러 가나요? 가운데에서 라인 앞쪽 우승! 대전 도솔초등학교! 강민우 선수가 오늘 경기 우승 포인트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와, 결국 도솔초등학교가 1세트부터 2세트 끝나는 시점까지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대회 2연패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도솔초 선수들 저력이 있네요. 네. 네. 작년 대회에서 우승을 했고 이번 대회 또 임하는 그런 자신감이 돋보였던 또 오늘 결승전이었고요. 예. 확실히 1세트부터 선수들이 집중 몰입을 하면서 경기를 앞두는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1세트 8대 1까지 앞서 나갈 때 도솔초등학교의 압도적인 경기 운영을 볼 수가 있었고 고학년 남자부에서 천안현대캐피탈 유소년 배구팀은 준우승을 기록하면서 이 대회 2년 연속 준우승의 타이틀을 거머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안현대캐피탈 선수들 그래도 예선을 거치면서 좋은 경기력으로 결승까지 왔지만 네. 다시 한번 또 준우승을 했고 주승을 했더라도 예. 이런 것들이 분명히 추억이 되고 기억이 되고 가슴에 남으면서 앞으로의 또 배구에 대한 좋은 감정들이 많이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2023 홍천 전국 유소년 클럽 배구 대회 초등 고학년 여자부 결승전 경기 때 경주 흥남 초등학교가 우승을 차지했고 초등 고학년 남자부 결승전 경기에서는 대전 도솔 초등학교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중계방송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도움 말씀의 최용석 해설위원, 저는 윤성호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는 홍천종합체육관입니다. 이젠 숨을 내쉬고 두려움에 맞설 때 내게 들려온 한마디 조금 더 힘을 내봐도 단계 속에 가려져 한 줄기 빛도 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했었어 지금부터